이낙연 전 대표님, 이건 아닙니다. 오히려 당신이 수사받지 않는 거, 당신에 대해서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이 안 말하지 않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죠. 워낙 안 싸우고 얼마나 대박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당신의 비서실장에 가서 윤석열 지선언이라는 짓거리를 하니까 아 사이 좋은가 보죠? 그 좋으십니까?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. 정말 피눈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에 내가 정의봉을 들고 윤석열 목을 따겠습니다라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전현직 대표들이 수사받는 게 비정상이라고요? BBK도 무죄로 만들었고요. 대장동 불법 부실 저축은행 대출 사건도 무죄로 만든 자들입니다. 지금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님 그거 폭로했다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그거 김만배랑 인터뷰에서 네. 윤석열이가 대선 전에 네. 대장동 비례 뿌리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네. 사건 그게 수천억 대출을 해줬잖아요. 그 팩트잖아요. 네. 그 브로커가 조우영이잖아요. 네. 그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잖아요. 네. 박영수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였잖아요. 그렇죠. 그걸 폭로했다고. 근데 왜? 문제라고? 뭐 그 김만배하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 무슨 유착관계란 이유만.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지금 오늘 지금 들려온 이 검찰 독재 이 해발놈들의 짓거리가 녹색연합 사무실, 녹색연합 정규성 사무처장님, 그리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님 압수수색 간다는 겁니다. 송영길 대표님 압수수색 벌써 100회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님 400회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무도한 놈들이 전직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요 여러분 이 극악 무도한 정권에서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.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싸우지 않고 집회도 안 나오고 그 흔한 규탄하는 글 하나 올리지 않는 민주당 의원님들 도대체 어느 시대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? 당신의 마음속에는 국민이 민족이 민중이 있긴 한 겁니까?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. 왜냐면 최근에 제가 오마이TV랑 소리소리에서 한번 질러버렸습니다. 국회 상임위 중인데 골프를 치러 다니고 토요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집회도 안 나오고 당원들한테 문자조차 안 보내는 의원들이 꽤 있다는 거 확인된 거예요. 골프 치러 온 거예요? 주중에. 회기 중이잖아요. 일요일날이나 휴가 중도 아니고. 그 다음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쳤다고 제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토요일날 집회라도 당원들하고 대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. 이용빈 의원님, 뭐 송일 전 대표님은 지금 웬만한 집회 저희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 촛불 집회까지 나오시니까 쟤는 너무 고마울 따름인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 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저희처럼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연대의 동조 생각했던 시민사 일꾼들이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. 무슨 놈의 역풍을 걱정합니까? 당신들 역풍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충풍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. 충풍 걸려서 고물가, 고유가, 고환율, 고금리, 고부채, 고공공요금에 이어서 국민들이 또 하나의 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고혈압입니다. 고혈압. 혈압 올라가지고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완전히 지금 어느 순간 기득권화 되어가지고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들야짜의 야당인데 밤야짜의 야당으로 착각하고 타협이나 하려고 그러고 눈치나 보고 개주주로 처신하고 스스로 기득권화 돼서 골프나 치러 다녀 집회는 안 나오고 정치검찰들한테 한마디 못하고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? 그리고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방대 사태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,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100번 가까운 압수수색,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까지 두 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온갖에게 몰살당하도 모자라 이제 윤석열 극우 극단 친일 내국노에게 두 번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송영길 전 대표님 육사합까지 와서 이렇게 의원도 아닌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정치검찰 지금 쫓기는 신세에도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안 쫓겨요. 예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소환 들어와라 해서 들어왔더니 이놈들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? 지금 에라이 에이고야 우리 송인일 대표님은 점잖은 분이니까 차마 이 말도 못하세요. 신발놈도 못하고 식빵도 못하세요. 제가 야 이 정치검찰 독재정권 이 앞잡이 국민의 세금으로 맨날 야당 중이라는 불법 정치검찰 사건 조작 정권 정치검찰 시발놈들아! 예, 송 대표님께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.
아,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이 검찰의 정말 이 일이라는 게 민주당 전현직 대표들 수사하는 게 모두 국정의 최고 네.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네 사람이 전부 수사받고 있어 정상이 아니다.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이라 그랬다는데 한 말씀부터 합니다.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. 언론 그런 보도가 있었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지금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 정권에서 수사받고 있지 않거나 탄압받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. 워낙 광범위하게 문재인 죽이기,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, 그리고 추미애, 이해찬, 송영길, 이재명. 여러분, 어느 역사에서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, 노태우마저도 전현직 야당 대표 4명을 동시에 수년간 수사를 하고 동시에 모욕을 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입만 열면 마치 마녀나 악마라된 것처럼 가짜뉴스로 조롱하는 일은요.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권력감시와 권력견제에 정말 이골이 난 사람인데 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노태우 군사독재권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이낙연이든 누구든 아무리 당내에서 이재명을 또는 송영길을 조금 평소에 싫어했거나 견제했던 사람들마저도요. 일단은 이건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이다. 내 이놈들 국민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권력이 국민 정치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헌법에 적치되어 있는 이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. 특히 정치검찰, 정치경찰들. 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. 송영길 대표 말한 것처럼 이제 3년 반도 남지 않았다. 아니죠. 3년 반이 아니라 이제 총선 끝나면 이제 몇 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. 국민들이 봉기하고 민중이 골기하면요. 몇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. 세상이 또 바뀔 거거든요. 그때 그 불같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그가 무도한 짓을 하고 불법 정치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? 이렇게 싸워야죠. 이낙연 전 대표님, 이건 아닙니다. 오히려 당신이 수사받지 않는 거, 당신에 대해서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이 안 말하지 않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죠. 워낙 안 싸우고 얼마나 대박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당신의 비서실장에 가서 윤석열 지선언이라는 짓거리를 하니까 아 사이 좋은가 보죠? 그 좋으십니까?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. 내 비서실장 놈이 윤석열을 지지선언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정권을 빼앗기는 데 일조를 했다면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죄를 한 다음에 정말 정권이 바뀌고 이 자들이 내가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에 내가 정의봉을 들고 윤석열 목을 따겠습니다라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전현직 대표들이 수사받는 게 비정상이라고요? 제가 사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.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? 호남 정치의 상징이었던 분 아닙니까? 전현직 대표님들하고 소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실수는 안 됩니다. 바로 거리로 나오십시오.